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5월 14일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30여 년의 인삼 경륜을 갖고 있는 이사장님 댁에 2년생 정관장 계약재배 포장에 와 있습니다. 특수미생물 천연효소제 신통방통 제품을 관주 및 옆면 살포한 2년생 인삼 포장입니다. 지금 현재 2780칸이라고 했죠, 그죠? 특별하게 그 예년하고 다른 건 뭐죠? 일정하게 올라오면서 일정이 크대. 커요. 이제는 약간 차이가 대꺼붓고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볼 때는 똑고르게 크는 것 같아. 예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더 이렇게 잘 고르게 나온 것 같아. 이렇게 15% 15%에서 20% 더 잘 나와. 아시 주위에 삼동산 30년 이상 된 사람도 삶이 똑고르게 잘 나왔다고 좋아해. 부러워해. 입시 주름 이렇게 수평으로 쓴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아침에 이렇게 서운다고, 아, 새벽에. 이렇게 딱 쓴다니까, 이렇게. 지금 그전에 나서 썼는데? 그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신동방도 쓰니까. 다른 건 뭐 쓴 게 없잖아. 예, 네, 그거 신동방 쓰니까 입 자체가 수평으로다가. 아침에. 아, 아침에 수평으로다가 딱 이. 4월 19, 20, 21. 오늘이 5월 14일이라니까. 네. 이게 지금 25일 정도 된 건데. 네. 아주 잘 자라네. 잘 나오고 잘 컸다니까. 이거 보면은. 어, 비슷하잖아, 다. 거의 뭐, 100%네. 따지게 되면 98%는 내고. 신통방통 자체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몇배 23마리 말 때리면은. 다른 거 쓸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얘 조직도 이거 단단하게 준다고, 이게. 경도도 단단하게 해주고, 입도, 잎이 이게 두툼해지겠다, 잎이. 진하고 두껍게. 1년에 5회 이상 옆면 살포를 하고, 1년에 한 번은, 최하 한 번은, 관수, 부득 관수 처리해서, 출하식 4월 18일에서 25일 사이에 1차, 그리고 2차가, 모내기 해고, 중기제출제 주는 시기,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은, 3차는, 아카시아 만개 해고 나서 떨어질 때, 제가 이제 3차 관수라고 보면, 중요한 거는, 저기 출하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는 이제 냉해에도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방통 자체가 냉해도 이제 카바가 되잖아요. 네, 냉해 예병에는 좀 탁월하고 발건에는 또 최고고 따라올 게 없고 초기 이제 병해충에 우리가 이제 되게 미생물제를 쓰는 것은 곰팡이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1차 관수할 4월달 중순 이후 이때가 한 번은 한다면 그죠? 일단 세 번은 너무 힘이 드니까 한 번은 무조건 해야지 많이 그러니까 이게 뿌리 작물은 근체류는 이 출하를 잘 시켜야 돼 출하. 그래야지 이제 그 세균 발달을 시켜가지고 올려만 치면은 네. 일단 힘이 좋잖아요. 네. 그 이제 희석 배수라든가 희수라든가 그죠? 쉽게 이제 전개되기 전 이 잎새기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50마리 하나. 그리고 이게 막 활착이 돼가지고 완전히 잎새기 전개가 됐을 때는 25마리 25마리 500배를 해가지고 네. 보통 몇 채 나오나요? 한 칸에 보통 나오면 6년 인삼공사 KTNG 정관장의 대한민국 평균이 두 채 반이 안 되는데 잘 짓는 사람이 보통 다섯 채 여섯 채를 뽑아요. 전국의 탑이 정도 되려면은 여덟 채 가까이 뽑아야 돼요. 여덟 채를 뽑으면 한 1등 정도는 하지. 수확량 차이 이 소득 차이는 상당히 큰 거네요. 개발 기술에 따라서 그죠? 이사장님 몇 얼마는요? 몇 채? 나는 표준 5채. 목표가 8채란 얘기지. 주위분들이 이제 신통방통농법을 안 믿다가도 이제 이런 산 증인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잘 재배해서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한테 신통방통으로 한 칸에 이제 오늘 22년이니까 2026년도에 8채를 목표로 해서 신통방통농법 도전해보신 이사장님 열정, 목표 대단합니다.